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 부부 빼고 그냥 사람. 그런 게 더 좋겠어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오늘 본문에 이제 제안하면 부부죠, 부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얼굴 한번 보면 알지, 뭐 행복한지 아닌지. 온갖 우거지상을 다 쓰고 다니는지. 얼굴에 나타나죠. 행복하고 안 행복한 건 얼굴에 나타나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왜 행복하세요? 돈 좀 많이 모으셨습니까? 예? 땅 좀 많이 사셨습니까? 뭐 때문에 행복하세요?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재능, 또 직업,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김연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좀 나이가 됐겠지만 제가 이 책을 읽을 때는 20대 초반의 자매입니다. 이 김연희인데 선교사예요. 이 김연희 선교사의 선교 이야기를 적은 책, 메콩강 빈민촌의 물새 선생님,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김연희 자매는 대학 다닐 때 단기 선교를 갔던 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캄보디아의 단기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 엄마와 아빠가 맨 처음에 허락하셨을까요? 안 허락하셨을 것 같아요? 예?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뭔가 23, 4, 요즘밖에 안 됐는데, 캄보디아의 선교사로, 단기 선교로 가는 거지만, 1년 간다르면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마음이 기특하면서도 걱정이 되고 염려이 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강한 반대를 했답니다, 맨 처음에는. 그런데 간신히 설득을 해가지고 1년만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의 아주 빈민촌, 최고 빈민촌 사역 현장으로 떠났어요. 어린 여학생이 외로움과 싸우면서 풍토병, 모기에 시달리면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가서 밥해주고 공부시켜주고 그런 일입니다. 밥해주고 뭐 씻겨주고 돌봐주고 버려진 아이들 공부시켜주고 그렇게 1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런데 사역 중에 1년 만에 폐질환이 걸려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돼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치료를 여기서 이제 받았는데, 자, 치료가 다 끝나서 건강해지니까는 다시 캄보디아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 난 딴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자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이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자식은 너무 훌륭한 자식인데 우리 엄마 아버지의 믿음이 그렇게 되지 못해. 예? 이 엄마 아버지가 더 완강하게 반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20대 초반의 딸인데 그것도 몸도 안 좋아가지고 폐질환 걸려서 돌아와가지고 간신히 이제 건강해졌는데 다시 가겠다니까 어떤 부모가 허락하겠어요? 어? 안 된다 그러겠죠. 안 된다. 완강히 반대했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그랬더니 아버지에게 이 김민희 자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이 말씀이 이제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아버지, 거기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에요. 거기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곳이 제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 말을 너무 가슴이 울렸어요. 아버지가 못 가게 하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거기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곳이, 내가 그곳에 가서 주의 일을 하는 게 내가 가장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곳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여기 서울이 아니고 캄보디아입니다.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행복. 무엇이 행복일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누가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 저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나는 언제 가장 행복한가? 나는 어디서 행복을 찾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여러분이 수요예배에 오신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응? 제가 지난주 일날 물어봤어요. 뭐 얘기하다가 문정숙 집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퀼트를 왜 하세요? 그랬더니
즐거워서요. 즐거워서. 즐겁다는 게 뭐 행복하다는 거죠. 힐트를 할 때 행복하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운동을 합니다. 젊은이들하고 축구를 한 번씩 하는데, 왜 축구하세요? 그렇게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그랬더니 저도 뭐라고 대답할 것 같냐면 재밌어서요. 재밌어서요. 즐거워서요. 그런데 즐거움만 가지고는 축구장에 못 나갑니다. 이 추운데 나가기 싫어요. 아예 오늘 간둬야 되겠다 이러다가 또 나가는 거예요. 즐거움만 갖고 못 나가는데 또 하나 의미 부여를 합니다. 건강. 갔다 오면 혈압이 한 이틀 동안 떨어지고 콜레스테롤이 좋아지고, 안 갔다 오면 이제 막 다 나빠져요, 몸이. 이제 갔다 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약간의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떤 취미 생활이 필요하겠죠, 약간의. 거기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안 좋지만은 우리가 잠깐 시간을 내서 그게 퀼트든 저에게는 그게 운동이고 또 뭐 다양하게 다른 분들이 그런 취미 생활을 하겠죠. 그런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 다른 것을 잊어먹고 이렇게 몰입할 수 있습니다. 집중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들도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취미, 뭐 뜨개질을 한다거나 자수를 논다거나 퀼트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하라고 권고해요. 그러면 그 시간 안에는 잊어버려요. 즐거움에 빠지고 이 우울한 것과 불안한 것을 잊어버려요. 치료가 됩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 여러분 오늘 수요일 날 여러분 친구들이 야 오늘 저 어디 영화 보러 가자. 그런데 안 돼 나 교회 가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오셨는데 예? 너 교회 왜 가냐 수요일 날?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수요일 날 여러분 내오시죠 교회? 안 가면 목사님한테 찍힐까 봐 옵니까? 예? 안 가면 하나님한테 그냥 한 대 두드러 맞을까 봐 옵니까? 물론 저도 옛날에 그런 불안한 이 노예적인 근성을 가지고 온 적도 있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예? 주일날 예배 안 가면은 뭔가 불안하고 버스 타고 삼한강교 건너가다가 뭔가 버스가 꼭 그 밑으로 빠질 것 같은 예? 그런 불안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믿음이 없을 때는 가죠. 안 가는 것보다 낫죠. 여러분 오늘 그러려고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수요예배 왜 오셨어요? 수요예배 가면은 행복해서요. 너무나 즐거워서요. 너무나 재밌어서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주님의 몸된 교회 와서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또 우리 믿는 교우들끼리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서 행복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예? 너 왜 수요일날 교회 가냐? 어? 너 왜 주일날 교회 가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 친구에게 대답하기를 나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행복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오늘 수요일 예배에 오신 분들은 이미 그 정도 경지에 올랐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날 오셨지. 예? 안 와도 되는데.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주제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 행복한 사람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부부가 나오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왜 가장 행복한 부부였는가?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바울이 고대 히랍의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많은 헬라인들, 특별히 지식인들, 철학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죠.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무려 제가 1시간 정도 설교를 했는데 1시간 제가 설교 너무 많이 했다 생각했더니 어떤 목사님은 1시간 더 하는 분도 있더라고. 수요일날 예? 옛날에 부흥사는 2시간 넘게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복음을 전했죠. 철학자들, 어떤 철학자들하고 만났어요? 스토아, 예? 스토아 철학자들하고 에피크로스 철학자들하고 만났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범신론자고 운명론자들이고 이 에피크로스 철학자들은 이신론자들이다. 이게 우리 사회에 지금 우리나라에 다 이게 지금 만연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다 범신론자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교를 믿든 뭘 믿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종교에 뭐에 묶여 있어요? 운명론에 다 묶여 있죠. 운명론이 뭐예요? 사주팔자. 예? 태어나면서 다 운명을 태어난 연월 일시에 의해서 이미 운명이 결정돼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믿잖아요. 동양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 운명이야.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신은 따로 저기 초월에 있는 그런 구원하는 신은 없고 그냥 이 자연의 신은 내재에 있다고 신은 그냥 자연의 영혼이라고 믿는 스토아 철학자들. 예? 그 운명론자였죠, 그 사람들이. 예?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또 신은 존재하긴 존재하지만 저기 초월에 있고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에피크로스 철학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바울이 창조주 하나님, 역사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인상의 인생의 기류 화복을 다 섬세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역사에 찾아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대단한 설교예요. 이 아덴에서 한 설교가. 제가 좀 여러분들 수요일에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철학을 막 얘기했습니다.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참 대단한 설교를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아테네 사람들은 참 대단히 정말 완고한 사람들이라서 다른 데처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는 않았다 그랬죠.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게 됐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복음이 정말 안 들어가는 것이 있고 복음이 정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하면은 언젠가는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지역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면은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아테네 선교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서남 쪽으로 더 내려갔어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서남 쪽으로 한 60km 정도 여기 아테네, 예? 여기 아테네죠, 아덴. 여기서 지금 자 온 길을 우리가 쭉 보면 네아폴리로 해서 빌립보로 해가지고 데살로니카로 해서 베리아로 해서 아덴까지 우리 공부했죠? 지금 2차 선교 공부하고 있어요. 2차 선교. 자, 아덴에서 다시 고린도까지 서남쪽입니다. 서남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60km 정도. 곳에 위치해 있는 여기에 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 고린도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교 거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교회 서신을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에 가장 긴 서신을 보냈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바울 전체 서신 다 합쳐도 한 절반 정도 될 정도로 그 양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고린도에 서신을 보냈어요. 자, 이 고린도는 자 여기 있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죠. 이 고린도는 이 아시아와 무역을 했던 겐그레아. 여기 지도에는 안 나오지만 여기 나오네. 겐그레아. 이 겐그레아는 이 에베소 쪽으로 무역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시아 쪽과 무역을 하던 항구도시고. 그 다음에 저 서쪽으로 이태리와 무역을 했던 레카이온. 레카이온은 안 나왔지만 요 정도 있습니다. 레카이온은 이 이태리 쪽으로 서양과 무역을 하던 항구도시예요. 그러니까 서양과 무역을 하던 레카이온과 아세아 지역과 무역을 하던 겐그레아 사이에 있습니다. 사이에 있는 항구도시예요. 항구도시. 그러니까 고린도는 어떤 도시예요?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만나는 곳이에요. 굉장히 많은 무역상들, 동서양의 무역상들이 이 고린도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통상을 하는 전 세계, 이 당시에 지중해 안에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통행하는 굉장히 상업적인 도시고 또 이 남쪽, 그리스 남쪽이 그 당시 아카야 지방인데 이 아카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러니까 바울은 전략적으로 항상 어디 가서 교회를 세워요. 큰 대도시. 사람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대도시. 그런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워요. 그래야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전략적으로 그런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이 고린도는 아까 아카야 지방의 정치적인 행정도시, 수도라 그랬고 또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그 중간이죠. 동서양의 무역상들이 교류하는 그런 상업적인 도시고 교통의 중심지에 다 고린도를 거쳐서 저 서양으로 가야 되고 동양으로 와야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는 유명한 신전이 있죠. 아마 그리스 여행을 가신 분들 알겠지만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죠.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가 무슨 신이에요? 여신인데 사랑의 여신이에요. 사랑의 여신.
이 사랑의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이 도시가 어떤 도시가 될 것 같아요? 이 사랑의 여신. 예? 음란한 도시예요. 음란한 도시. 사랑의 여신을 섬기는 큰 여기 신전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이 도시 행정, 이 고린도 도시에서 공적으로 세운 종교기구에 종교기구, 종교국이 있어요. 종교국. 예? 우리나라는 뭐 종교국이 없지만은 종교국이 있어요. 시에. 그 종교국에서 공채로는 안 뽑아겠지만은 뽑아놓은 쉽게 말하면 공무원 창기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창기들. 성창들이죠. 성창들. 왜냐 앞으로 이때 신전 자체가 음란한 곳이기 때문에 이 고대 신전은 굉장히 음란한 곳이에요. 이 가나안 이쪽도 마찬가지고 성창들이 거기 준비해서 그들이 이 공적으로 뽑아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시 자체가 그런 문화를 어때요? 공적으로 공인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전에 가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전혀 죄악시하지 않는 그게 그냥 당연한 일상생활인 곳이 고린도입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서 공부할 때 상세히 공부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 그건 목적은 아닌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한다.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한다. 고린디아조마이.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매춘을 하다는 뜻을 가진 말에 이 관용어로 쓰입니다. 고린도 사람, 저 사람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네? 그럼 그게 뭐예요? 성적으로 굉장히 음란하다. 그런 말이에요. 음란하다. 그런 관용어로 쓰일 정도로 이 고린도가 굉장히 음란한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편지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고린도서에 이 성윤리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여러 번 다룹니다. 아마 바울이 오늘 살아나가지고 한국에 와서 서울에 와서 복음 전하면 아마 고린도서보다 더 많이 다룰 거예요. 더 많이 다룰 거예요. 예? 컴퓨터부터 시작해가지고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예? 영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많이 다룰 거예요. 아마. 고린도전서 5장이라든가 6장,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이 문제를 굉장히 다루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적으로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다른 죄들을 뭐라 그랬어요? 몸 바깥에 죄를 짓는 거지만 창기들이 있는 이곳에 가서 음란한 짓을 성적인 죄는 네 몸 안에 죄를 짓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 죄가 달라요. 구분했어요, 하나님이. 나머지 죄는 몸 바깥에 짓는 죄지만 이런 죄들은 몸 안에 짓는 죄.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강력하게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처럼 고린도는 정치적으로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고 종교적으로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번창한 곳이었고 문화적으로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아마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21세기의 각 나라의 대도시일 겁니다. 아마 우리 서울, 특별히 우리 마포구, 여기 좀 신촌, 홍대 있고 우리 동네 바로 요 밑에 다 그런 데 아니에요 지금. 예? 우리 안방,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곳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이 음란한 곳에 이 죄악이 가득한 곳에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소망. 그 소망이 뭐냐면 바울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그 죄악과 음란으로 더러운 도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거룩한 도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셔가지고 여기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아영교를 왜 세우셨어요? 똑같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다른 곳과는 다르게 상당히 오랫동안 머무릅니다. 무려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여기서 선교를 하게 되죠. 자,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고린도 사역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게 될 아주 중요한 한 사업가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곳에서 이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동역자를. 이 부부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돕기 위해서 예비하신 부부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비하신 부부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의 고린도 사역에 대해서 보다는 그건 다음 주에 공부하고 이 두 부부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해 보려고 해요. 이 두 부부에 대해서. 누구라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남편일 것 같아요?
네, 잘하시네. 앞에 나와서 어떤 남편이 먼저 나오니까 우리는 그런데 여기 아내가 먼저 나와요. 대부분 아내가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는 브리스가라는 이름으로도 씁니다. 브리스가 그런 말이 이 로마식 이름이죠. 왜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왔을까? 아내가 더 영적으로 이렇게 신앙적으로 더 헌신적이고 그래서 그랬지 않았을까요? 보통 남자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딱 누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물론 남자들이 더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은 한국교회 대부분 여성들이 더 열심히 해요. 여성들이 우리 이제 남성들은 직장 가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이 좀 있죠. 직장 가서 있기 때문에 이제 주로 낮사역들은 다 여성들이 와서 사역을 하죠.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은 우리 여성 성도들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아줌마들의 그 어떤 그게 뭐가 있어요. 여자는 약하지만 아줌마는 강하다. 아줌마는 무서워요. 아줌마의 그 극성. 에? 그게 영적으로 확 승화돼가지고 이 한국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여성들에게 참 감사해야 돼요. 여성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 부부는 직업이 가죽으로 천막을 만들어 파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가죽으로 천막을 만들어서 여행객들에게도 팔았겠지만은 상당 부분은 군납 하는 데죠. 바울의 원래 직업이 뭐예요? 바울의 아버지 직업이 예, 가죽으로 천막, 군용 텐트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단에 상당히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 로마 시민권을 준 겁니다. 로마에서. 그래서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고 태어난 사람이죠. 바울도 어려서 배웠어요. 유대인 아버지들은 항상 자기 자식에게 먹고 살 길을 가르칩니다. 자기 아버지가 가죽으로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공부를 시켜가지고 세계 최고의 학자였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생업을 가르쳤어요. 생업을. 그래서 가죽으로 텐트를 만드는 걸 가르쳤어요. 바울이 이걸 잘 만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 부부와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 만나게 해요. 만나게. 그래서 좀 이 부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첫째,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의 생업의 현장을 복음의 현장으로 삼았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제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먹고 사는 일, 따로 신앙생활에 따로가 아니라 자기의 그 먹고 사는 일, 그 생업이 바로 신앙의 터전이었어요. 신앙의 터전. 자,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갔습니다. 고린도에 갔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카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혼자 있었어요. 고린도에 혼자. 혼자 여기 왔는데 이제 막막했겠죠. 막막했습니다. 저 어떡하지 바울이? 그 잠은 어디서 자지? 혼자 이걸 어떡하지? 빨리 디모데의 신라가 좀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내려오진 않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주 독실한 신자인 이 부부를 만나게 해주신 거죠. 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2절에 나타나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이거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그랬는데 참 이게 다 그 넓은 도시에서 어떻게 만났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셔요. 만나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고향은 어디라 그랬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본도에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도가 어디냐. 예? 이거 말고 저 새로 예. 본도 아우 여기 도자가 안 보이네. 이거 터키죠 지금 터키. 터키의 저 북쪽에 보면 여기가 본도입니다. 본도. 예? 이 당시에 터키는 여러 나라로 나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출생지를 어디예요? 이 본도라고 하는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어디 와서 사업을 했다 그랬습니까 지금? 여기 지도 여기 이태리 로마에 와가지고 여기서 사업을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을 만났을 때 이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복음 전파에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예수를 믿게 됐는가 한번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유월절에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할 때 유월절에는 전국 각지 전 세계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는 나라의 디아스포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오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베드로가 설교하는 걸 듣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쭉 나열합니다. 그때 구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갑바데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할 때 그 근처에 살던 디아스포라라 합니다.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를 쭉 소개하는 거예요. 누가가. 그중에 누가 있어요? 본도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본도. 저 아까 그 지도에 볼 때 저 터키 북쪽에 있는 본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예? 그날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유월절 제사 지내러 왔는데 베드로가 거기 서가지고 대제사장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구약성경이 예언하던 메시아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그냥 거짓말치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안전해서 그렇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선포할 때 거기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거기 이제 본도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아마 이제 교회를 세웠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가능성은 본도에 돌아간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 그거밖에 없죠. 그거 있죠 하나. 예? 예, 거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예수를 믿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왔어요? 로마에 와서 장사를 했는데 여기 또 읽어보면은 이 앞에 읽어보면은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역시 똑같이 로마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그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겁니다. 무슨 목회자가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선교 초기에 막 선교사들이 저 백두산, 장백산맥, 백두산 쫙 산골 마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오면은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목사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막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다가. 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이 군대와 같은 사람이에요. 군대와 같은 사람. 역사를 일으켜요,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로마에 와서 언제 왔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지만 로마에 와서 또 이 장막 사업을 했기 때문에 로마에 와서 예수를 믿었을 수도 있어요.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고 그게 로마가 됐든 본도가 됐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 그래요? 이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을 많이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 사람이 어떻게 고린도에 오게 됐습니까? 글라우디오. 글라우디오는 클라우디우스로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예요. 네로 황제는 잘 알죠? 네로 황제 직전의 황제입니다. 그럼 아시겠죠? 네로 황제 직전의 황제. 이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했다는 거예요. 떠나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떠나와가지고 지금 고린도에 와 있는 사람인데 참 이 시기도 기가 막히죠. 바울이 간식하고 하나님이 바울하고 만나겠다 그 말이야. 만나겠다. 그럼 이거는 어떤 역사적 사실을 말하냐면은 이 AD 49년에 AD 49년에 이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실제로 역사에 나옵니다. 스웨토니우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쓴 책에 보면은 실제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했어요. AD 49년에. 왜 추방했느냐? 그 스웨토니우스라고 하는 이 로마 역사가가 쓰기를, 이게 역사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는데 거기 로마는 큰 도시니까 회당들이 있었겠죠. 그 회당들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클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분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스웨토니오스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예? 크리스토스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그걸 잘못 알고 철자를 크레스토스라고 잘못 썼다는 것이 모든 역사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AD 49년에 로마 안에서 로마 회당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서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유대인들 사이에 이 분란이 일어나서 막 시끄럽고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고 우리 바울 이 전도할 때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막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그걸 보고 젊은 새끼들 꼴도 베기 싫어 죽겠는데 감히 우리나라에서 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시끄럽게 다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다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그때가 49년인데 AD 그때 쫓겨나가지고 이제 로마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고린도로 온 거죠. 그 고린도로 왔는데 그때 또 때마침 누가 고린도에 왔어요? 바울이 왔잖아요. 야,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우연이죠. 너무나 우연이. 누가 그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는 힘들어도 하나님이 일할 때 정말 믿음으로 일하려고 하면 일꾼들을 붙여주세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지금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로마의 유대 공동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이 사람으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난 것의 주 멤버가 누구냐면은 가만히 읽어보면 이 부부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뭐 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로마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논쟁하면서 열심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것을 거기서 열심히 전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두 부부가. 그러니까 이 부부는 이 로마에서 가죽으로 텐트 만들어서 먹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그들의 생계였는데 그 생계가 그들의 목적이 아니고 그들은 그 일을 하면서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거고 그들의 정말 더 중요한 일은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였습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정말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거기 로마에 무슨 뭐 목사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가기 전인데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런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삶이 이 부부처럼 이렇게 신앙과 분리되지 말고 연결이 돼야 돼. 연결이 돼야 돼. 여러분의 직장도 연결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연결이 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이렇게 신앙과 연결이 돼서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이 목적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49년에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기가 막히게 바울을 만나는데 나중에 보면은요 5년 후에 다시 로마로 돌아가요.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네로가 왕이 다시 됐거든요. 네로가 왕이 되면서 클라우디우스의 칙령을 폐쇄시켰어요. 폐지.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5년 후에 다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로마서 16장 3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로마서를 바울이 나중에 로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때에 3차 선교여행 때 이건 2차 때고요. 3차 때 로마서를 쓸 때에 그 5년 후입니다. 5년 후인데 뭐라 그래요?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로마에 가 있는 거죠. 로마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람에게 오늘 배우는 건 뭐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굴라는 천막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사업가였어요. 그러나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일이 주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주였어요. 이 부부는 열심히 천막을 만들어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가는 곳마다 열심히 복음 전거했습니다. 그냥 내가 천막 열심히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돈 모으고 집 사고 땅 사고 해야지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 돈을 벌지만 그 번 돈도 다 주님을 위해서 쓰고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 제가 이제 다 찾아서 성경 찾아서 읽어드릴 테니 걔네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와요. 그 돈으로 다 주의 일하고 봉사하고 교회들 돕고 이런 일에 다 쓰고 자기 인생에도 제일 중요한 목적이 사업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천막만 들어가지고 돈 버는 사업이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 사업이 그 인생에 제일 중요한 일이었어요. 오늘 첫째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된다네. 에?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주부들은 전업주부도 직업이죠. 또 여성들 중에서도 요새 직장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업의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업의 현장에서 또한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사명을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러한 의미에서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선교사.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곳은 생업의 현장이면서 동시에 사역의 현장이요,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가족이 아직 다 인가기도 되지 않은 분들은 가정이 하나님 주신 가정이면서 동시에 거기가 선교의 현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일하면서 그냥 단지 그네 밥 먹고 살기 위한 곳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사역의 현장이고 선교의 현장이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는 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복의 근원이 돼야 되죠. 복의 근원. 여러분들 어떻게 복의 근원이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생업의 현장이면서 동시에 사역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고 사는 거는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사역을 이제 기도와 물질로 돕기 시작합니다. 돕기 시작해요. 자,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생업이 같으므로 바울도 뭐 하던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죠. 생업이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 잘 보세요. 지금 고린도 가서 이제 오랫동안 하나님은 바울을 여기 오랫동안 두게 하려고 그래요. 왜? 이 도시는 뭐 이 다른 데처럼 몇 달 있다가 가서 될 곳이 아니에요. 예? 1년 6개월을 여기서 머물게 되는데 그러려면 거기서 먹고 살 일도 있어야 되고 잘 때도 있어야 되고 생업에 도전도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하나님 계획 세워놓으신 거예요. 저쪽에 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 쫓아내게 해가지고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 고린도에 와서 장사하게 만들어 놓고 사업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들은 그냥 쫓겨나서 온 건지 알았지만 다 뭐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그냥 막 무작위로 막 이루어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할 뿐이지 때리다는 바울은 또 바울을 하나님 이리로 부르게 하셔가지고 둘은 또 텐트 만드는 사람이에요. 공통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여기서 이 부부와 바울을 만나게 해서 바울이 거기서 같이 텐트를 만들면서 돈도 벌면서 그죠? 장사도 하면서 그러나 그건 주가 아니야. 그건 먹고 살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하는 것이고 이 세 사람의 주된 사업은 뭐예요? 고린도를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 세 명이 만나니까 이게 딱 맞으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예? 기가 막히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바울이 머물면서 여기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부부가 바울과 함께 일하면서 바울이 뭐 해봐야 얼마나 일했겠어요. 4절에 뭐라 그래요? 유대인 회당에 가서 안식일마다 복음 전하고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바울도 조금 일했겠지만 이 두 부부가 아이고 선생님 쉬세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랬겠죠. 그래서 이 바울의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하는데
모든 그 숙소와 사는 것과 이런 걸 다 1년 6개월 동안 됐기 때문에 좀 있으면 이제 저기서 신라도 내려오고 디모데도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 고린도 사역이 놀라우게 번창하도록 하는 일에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게 동역을. 그러니까 이게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교회 생활하면서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섬기고 그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그런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것들을 다 쏟아붓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 부부가 그 일이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돈 아깝네. 아이고 또 성교비 내야 되네. 아이고 또 헌금 내야 되네. 아이고 11조 원은 돈 많이 벌었는데 조금 벌 때는 별로 안 아까운데 많이 보니까 아깝네. 그죠? 100만 원 벌 때 10만 원은 내는데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내려면 아깝고. 예? 또 어느 날 뭐 중간결산 퇴직금 타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내려고 그러면 아까워서 내질 못하지.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젊은 집사님 한 분이 퇴직금을 타가지고 거의 뭐 엄청난 11조를 다 들여서 야, 이 친구가 참 믿음이 있는 친구구나. 믿음이 있는 친구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이에요. 돈 벌어서 보통 어떻게 사람들이 사업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어디야 땅값 어디 올랐냐 땅값 막 땅 사고 야 집 어디 올랐냐 아파트만 아파트 사고 에? 막 이래가지고 아파트가 매체가 되고 땅이 막 있고 통장에 돈이 막 쑥쑥쑥 늘어나고 이런 막 행복해가지고 기쁘고 막 그러다 자기 영혼이 다 피폐하고 그 돈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하고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에? 그게 가짜 행복이지 가짜 행복 자기를 죽이는 행복이죠. 에? 여러분 마약 먹으면 어떻습니까? 술 먹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 저는 마약은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술은 먹어봤기 때문에. 예, 마셔. 기분이 좋아지죠. 알코올이 싹 퍼져가지고. 그래, 자꾸 술 홀짝홀짝 마셔보세요. 나중에 뭐가 됩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마약을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져요? 예? 자꾸 하다 보면 중독이 돼가지고 나중에 인생 망쳐 죽는 거예요. 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 이런 게 다 마찬가지예요. 예? 거기 자꾸 빠져나가가지고 그거 모으고 그러면 돈이라는 거는요 한번 모으고 움켜잡기 시작하면 절대 못 써요. 움켜잡고 모을수록 아까워서 못 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 돈이 하나님이 되는 사람이에요. 돈이.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술 먹고 아편 맞으면은 마약 먹으면 순간 행복해지는 것처럼 통장 보고 땅 보고 집 보고 아이고 좋아라.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곡간 크게 만들어 놓고 농사 잘 되니 거기다 다 쌓아놓고 우와 행복하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어리석은 자요.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데려갈 건데 그거 누구께 되겠냐?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러나 브리스길라 아굴란 그런데서 행복을 찾지 않아요. 예? 이 열심히 누구보다도 일합니다. 텐트도 만들고 바쁜 가운데 전도도 하고 바울의 사역도 돕고 그래서 돈 벌면 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쓰면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남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이 땅의 보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어디다 쌓아라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쌓아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가져가지도 못해요. 그렇게 해서 다 해가지고 돈 잔뜩 벌어 자식들 물려주면 그 자식이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여러분 자식에게 돈 너무 많이 물려주면은 자식에게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타락해요. 자식이 바른 인생을 살지 못해요. 그런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주의 일하는데 행복해요. 그래서 이 바울을 만난 다음부터 이 로마로 5년 후에는 로마로 돌아가는데 돌아가기 전까지는 바울과 계속 동행합니다. 우리 18절을 미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1년 6개월 사역을 마치고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수리아로 돌아갈 때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 고린도에서 터 잡고 지금 예? 사업도 잘 되고 있는데 바울과 함께 에베소 가서 복음 전하려고 떠나잖아요. 텐트 다 정리해가지고 돈 벌어야면 거기서 더 벌어야 되는데 다 터 잡아놨는데 예? 1년 6개월 이제 바울하고 만나서 터 잡아놨는데 그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 에베소 야 거기 가서 또 사업하면서 또 전도하자. 벌써 거기서 행복하니까요. 그게 행복이에요. 돈 벌어서 모으는 행복이 아니야. 그래서 또 거기 간 거죠. 거기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서신을 여러 번 쓰면서 이제 인사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럴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이 부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누가 나와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또 나오죠? 또 디모데후서 4장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서신인데 그때까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 로마 교회에서 그 네로 치하에 이때는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네로 치하에 박해가 있을 때인데 거기에서 끝까지 로마에 선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특별히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때까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돈 벌어서 다 주님에 썼다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 여기 나오잖아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사역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위하여는 자기 목숨까지 내놨다 그래요. 목숨까지.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 바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고 이 지역, 지중해 전역, 로마 제국 전역을 선교하는데 너무 중요한 분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자기들 목숨보다 누가 더 중요해. 자기들은 죽어도 뭐 별거 아니지만 이 양반이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들 목숨보다 이 바울의 목숨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바울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 그 내용이 뭔지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요.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요.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들에게 감사하면서 이 부부가 나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돈만 다 낸 게 아니고 목숨까지도 내서 사역을 도왔다고 이야기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이방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있었겠죠. 그 당시 그 교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왜 감사할까요? 그 당시 교회들이 다 작고 어렵고 핍박받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왜 이 부부에게 왜 감사했을까요? 다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다 돈 벌어서 어떻게 한 겁니까? 다 보내준 거죠. 교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쓴 거예요. 돈 벌어서 땅 사 모으고 여기 에베소에 부동산이 좋네. 그리고 또 여기 부동산 사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걸 다 벌어서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 선교하는 데 다 쓰고 이방인이 어렵다는 교회들에게 다 보내주고 그렇게 한 거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선교원금 작정했는데 380만 원 정도 대략 작정을 해가지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대략 1년에 한 얼마 정도 된 거예요. 한 4,500만 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작은 교회인데 참 감사하죠. 그래서 선교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선교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하는 겁니다. 작은 교회에서 이제 그 작정한 게 다 내지는 않아요. 또 중간에 이사 가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한 80% 뭐 이렇게 들어온다는데 그래서 더 이상 안 해도 될 정도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성도님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많구나.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선교원금도 내고 또 교회 사랑 헌금도 내고 그죠? 이제까지도 방과후 헌금도 여러분이 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방과후 학교도 13년 동안 이렇게 잘 해올 수 있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복받았으면 좋겠어요.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감사한 거는 제가 여기 맨 처음에 와서 젊어서 막 이제 40대 목회할 때 그때 청년이었던 우리 자식들 청년이었던 친구들이 그때 여기 하성이만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다 청년부 상당히 많았어요. 그때는 한 70명만 이렇게 모였을 때인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은 다 이제 결혼해서 지금 애를 둘 낳고 셋 낳고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 되셔서 있는데 그때는 저놈들 좀 뭐 먹고 살래나 그랬거든요. 제가 뭐 먹고 살래나 그랬는데 얘네들이 다 지금 직장에 들어가 가지고 이 친구들이 지금 직장에 들어가서 다 월급을 타고 돈을 벌어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이 내는 11조가 상당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또 여기 우리 자라나고 있는 우리 저 하성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준환이, 수환이 이런 친구들이 도희 자라나가지고 하나님이 또 저때 딱 저랬어요. 귀한 직장 주실 줄 믿습니다. 직장 주셔가지고 또 장가 가서 애 낳고 또 큰 직장을 가지고 이게 내 육신의 자식은 아니죠. 내 육신의 자식은 아니지만 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근데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젊은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먼저는 쟤네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죠. 이 수요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쓰임받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이 땅 사고 맨날 뭐 사고 뭐 사고 부동산 사고 뭐 하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우리 한빈이도 있네 보니까 우리 청년부 회장 됐는데 새벽기도까지 나와요. 좀 미안하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 좀 이 돈 벌어가지고 좀 돈은 다 여러분이 보세요. 에? 그래서 이 부부처럼 하나님 영광 돌리고 주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팡팡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데서 참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는 우리 아영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까지만 설교하기 하나 더 있는데 여기서 다 끝내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브릭스 길라와 아굴라는 텐트를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게 주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주의 일하기 위해서 한 거였어요. 내 생업의 현장이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게 하시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이 하나님 주신 복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교사도 후원하고 개척교회도 돕고 이 몸된 교회 교육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또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 종과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헌신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3번은 오늘 공부하려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